그님을 기다리 억수같이 쏟아 더럽고 안타까운 널 보는 나도 눈물이 난다. 밤새야 이제 그만 그려보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너도 나처럼 외롭니? 밤새도록 울고 있구나. 사랑하던 그님이 떠났니? 사랑하는 그님을 기다리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비를 맞으며 너무나도 슬피 울구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널 보는 나도 눈물이 난다. 밤새야 이제 그만 가려보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밤새야 이제 그만 가려보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우리 문옥화 씨,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 한번. 동네방네 디스코 메들리 가수로 이제 연대 지금은 이제 제 신곡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일만 다들 되시기를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많이 잡아보신 말투예요? 매일 잡고 있어요 마이크를. 네. 지금 뭐 딱 꼴랑 두 줄이야. 문옥화 프로필. 다섯 살부터 노래 합창단 활동. 21살 때부터 이제 무대 활동.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 그러면 노래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고향은 어디세요? 어, 경상북도 부석사에서 태어났어요. 부석사 절에서요? 절 밑에 집에. 근데 이제 목소리가 우리 이제 노래를 하다가 보면은 네.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있고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 문옥화님은 이제 목소리가 이게 밖으로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네. 아, 우렁차게 나오는 네. 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목소리나 말투 보면 싸움을 엄청 잘할 것 같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린 여자랍니다. 자 그럼 음반 활동하신 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991년도에 1집 내고 2017년도에 7집 나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7집 가수시네. 그렇죠? 우리 조카들이 맨날 어 7집 가수 문옥화 맨날 그런다. 어. 자 지금 조금 전에 오프닝 곡으로 해준 노래가 이제 밤새예요. 예, 예, 예. 밤새 이제 남석현 작사, 우리 예, 작곡을 하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예. 아, 이 밤새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밤새가 밤새 술 먹는 밤새가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예. 어, 남선생님이 남석현 선생님이 어, 작곡실이 그때 뭐 하느라고 지하를 빌리셨더라고. 예. 거기서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딱 나가는데 7시쯤에 예.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예.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더래요. 아. 그래서 저걸 쳐다보고 야, 차창가에 여자들이 참
애처롭고 불쌍하구나 이래서 지어낸 것이 즉흥곡으로 밤새를 지어냈어요. 대단하시네. 아니 그래갖고 도로 비르가 오니까 못 가고 네. 지하로 가셔갖고 소주 두 병 드시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께서 네, 네, 네. 그러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이제 만드신 곡이 이제 밤새 네. 밤새 밤의 새를 보고 밤새 만드신 노래가 네. 이 밤새네. 네. 즉흥으로 만드셨대요. 아, 바로. 야, 네. 오늘 우리 문옥화님의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구수한 얘기가 네. 좀 많이 나올 네. 것 꼴다 같은데. 꼴다 지근한 얘기가 많이 나올 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네. 아, 두 번째 노래 언제 와줄래? 네. 지금 왔어요. 언제 와줄래? 아니 아까 외롭다고 하더니 이제 언제 와줄래 이거. 네. 좋습니다. 자 음악 갑니다. 내가 부르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언제 와줄래? 아, 이거 이게 그 약간의 민요풍도 섞여 있으면서 아, 우리 문옥화님하고 또 이 노래도 역시 또 소화를 또 잘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겠네. 이 자켓을 보니까 아, 저는 이제 머리 긴 거보다도 이게 자켓 사진이 훨씬 낫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르기까지 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살리느라고 머리 길리는데 돈 들어갈 건 뭐 있어? 가만히 있으면 머리 길러지지? 머리가 바짓이 다 부스러져가지고 아. 파마 잘못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네. 행사를 갔더니 네. 옆에다 두고 막 문옥화 찾느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맨날 머리만 길고 댕기다가 그래서 머리 길 때까지는 행사 안 부른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갖고 이날이 때 머리 길고 다녀요. 그래서 네. 머리 길니까 행사 많이 불러줘요? 아유 저 10월 말일까지 꽉 찼어요. 아. 이야 대단하시네. 강남에 32년째 살면서 네. 옛날에 알던 그 사람들이 자꾸 불러대. 자꾸 들이대 그냥 오라고. 그래서 놀게 가만히 두줄 않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도 하시고 네. 또 노래도 하고 네. 정말 인기 짱이시겠네. 입담이 좋으시잖아. 입담이요. 아 그러실 것 같아. 거기다가 요걸 하잖아요. 요걸. 어? 아.
이거 하고 같이 또 기분도 맞춰. 우리 가요계에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 또. 다리 예쁜 여가수 중에 두 명이 딱 뽑혀 있어. 아니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진짜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다리가 박선미가 여기서 아니,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박선미가 아주 끝내줘요. 진짜 얼굴은 둘 다 아닌데 박선미는 그냥 끝내줘. 그냥 아주 맞죠? 제가 그래서 미니스커트만 입고 다녀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노래를 사랑하고 또 그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노래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한다는 네. 것이 그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박보건 오빠가 네. 여기도 가거라 저기다 가라 이렇게 다 이렇게 행사를 잡아주고 막 방송 잡아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네. 어제 갑자기 전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벌어서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아, 그렇죠. 재미나게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꼭 모시고 와야 되잖아. 길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차만 타면 졸려? 멀미해서 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세월 보낸 게 한 1년 넘을 거예요. 살면서 아마. 네. 허세형 세월 보낸 거. 차 타고 자는 거. 그러면은 남성분이 우리 문옥하님 꼬실 때는 그냥 차를 태고 계속 돌아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우리 진성님의 노래예요. 네. 진성님의 못난 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노카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갑니다. 남 속이고 산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사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도 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외웠더냐 이 못난 너.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금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이끼냐 이 못난 너. 땅 속이고 산 게 그리 좋더냐.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부모 통곡 흘리지 않느냐. 무엇을 주워먹어 그 몹쓸 심보냐. 주덩이 거기에 경읽기 날 못난 너.
문옥화님 반가워요. 노래 좋으네요. 이 범새라고 내가 범새가 아니라 밤새예요. 밤새. 범새. 범새. 그러면 밤에 범을 봤단 얘기가 되는데 범새. 잘 듣습니다. 이 기운이 똑 떨어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노래 불러주시길요라고 또 글을 또 남겨주셨고 아, 우리 그 문옥화님에 대해서 또 무슨 글을 또 이렇게 또 해놓은 것 같은데 아우, 사진을 또 이렇게 해놨네. 감사합니다. 몇십년 전 사진이. 아, 몇십년 사진을. 아니에요. 2017년도니까 5년밖에 안 됐어요. 아, 우리 한빛나래님께서 또 이렇게 글을 또 문옥화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예, 또 감사합니다. 올려놓으셨네요. 아, 약주는 많이 하시는데 기억력은 좋으시네. 그래. 2017년. 자, 문옥화님 반가워요. 속이 뻥 뚫리는 라이브 잘 듣습니다. 오. 멋진 라이브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라고. 네. 술 또 많이 먹으면 감기 안 걸려. 좀 유용하게 좀 다가 올라가면 적당히 마시면 참 유용하고 좋은 건데 네. 이제 지나치시면 그런 분들도 네. 많이 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 그죠? 아, 술이 지나쳐서. 네. 네. 술이 술술 넘어가니까 술인데 네. 저는 또 아무리 먹어도 술 지정을 안 해요. 어, 아니 그 손님들이 손님들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살짝 피하지. 아, 또 요령이 또 이렇게 생기시는구나. 32년을 봐봐요 밤무대에서. 예,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성질 다 알아 보면 아, 예. 딱 보시면 그래. 네. 어. 그러면 우리 저기 오늘 저 진행하시는 우리 참 인상 좋고 잘 생겼어요. 어머. 근데 우리 그 문옥화님은 네. 아 어떤 뭐라 그럴까 신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 어유 귀신이네. 네. 아니 정말로 다 이렇게 알로 보고 네. 다 품고 가시는 그런 느낌을 내가 좀 네. 받아요. 저는 더 웬만하면 져주는 스타일. 거의 이기려고 안 하고 지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 품고 네, 가려고 다 하는 이미 다 니들은 내 상대가 안 돼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서 다 안고 가시는 네, 전부 어. 둥글둥글 네. 오늘 아, 이게 처음 이렇게 뵀는데 반가웠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인연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 뭐 술을 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적당히 잡수시고 네. 네. 항상 건강하니 그 글에도 올라왔잖아요. 건강 네. 잘 챙기시라고 아, 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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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좋은 노래 네.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기회가 또 우리라고는 우리 박보근이 오빠 덕분에 그 얘기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제가 알아서 딱 베이잖아.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 가요 TV에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가요 TV보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룩말대로 루트를 몰라서 맨날 판만 내고 도로 도로가에 그 있죠 행사용으로 파는 거 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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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7집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문옥화 밤새로부터 시작하고 남석현 선생님 덕분에 김수인 씨를 키우신 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옥화를 좀 키워보자 이래갖고 만든 노래가 밤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밤새도록 이 평생을 노래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많이 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노래를 살고 노래에 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당신은 하나 우리 문옥화님의 엔딩곡을 들으면서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감사합니다. 또 볼까요? 아 좋죠, 저야. 아, 자, 매일 매일 뵙기를 바라면서 네, 문옥화님의 노래 당신은 하나 듣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때는 당신이 있어 하나이니까 노을이 질 때까지 함께 가야 해 우리 사랑 영원하니까 비바람 불어와도 두렵지 않아 당신 곁에 내가 있고 내 곁에는 당신 있어 하나이니까 석양이 질 때까지 함께 가야 우리 사랑